안녕하세요, 낙스팀입니다. 오늘은 한번 송정해수욕장에 연하고 낙스대를 가져와서 한번 연고기를 잡아보려고 나와봤는데요. 우선은 지금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멀리는 안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낚시초보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송정해수욕장으로 연어를 날리러 나와봤습니다. 낚싯대로 연어를 한번 날려봤는데요. 오늘은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잘 안 날아갑니다. 각자 낚싯대 있는 것 같아요. 각자 자기 낚싯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아까 전에 날려던 식으로 날려. 지금 우리 송정의 초등학생들 지금 연고기 지금 잡는다고 그럽니다. 연낚시거든요. 연낚시인데 띄우는 연낚시입니다. 그걸로 지금 재밌게 이렇게 지금 날리는 거 보이시죠? 자,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. 또 한 사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도 지금 있습니다. 자, 저렇게 지금 연고기를 지금 잡아보고 있습니다. 연낚시입니다. 높게 좀 올라가는 것 좀 보여드릴까요? 우리 송정 해수욕장입니다. 자, 연낚시가 재미가 어때요? 재밌어요. 네. 고기 낚시하고 연낚시하고 할 때는 어떤 게 손맛이 달라요? 어떤 게 더 재미가 있어요? 연낚시요. 연낚시가 더 재미가 있어요. 앞으로 많이 뛰어 볼 거예요. 네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애들과 같이 이렇게 백사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연을 띄우고 있습니다. 연을 띄우고 있는데 지금 애들이 참 너무 기분이 좋아합니다. 낚시하는 거 보통 고기 잡는 거보다 애들에서 이 연낚시를 너무 좋아하네요. 우리 애들이. 자,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